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인 썰을 좀 풀어봐야겠죠. 오늘 진우님한테 혹시 몰라서 오늘 본의 아니게 밝혀진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본 건데, 오늘 이제 좀 의외의 인물 중에 이제 좀 템템님 오셨었거든요. 근데 템템님 오시는 게 비밀이었는데 비밀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괜히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고 막 하면 템템님 불안하시니까. 그쵸? 근데 가가 점이 안녕! 점이 안녕! 이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템템 되게 당황하셨단 말이야. 그래요, 그 가그놈. 가그놈이 그 쫀득님한테 생일도 알려주고, 아니 그 파티도 알려주고, 아주 비밀 파티였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나쁜 괴림 다 했어 할 거. 그래서 아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나는 뭐 오늘 썰풀거리에 대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 왜냐면은 템템님 처음 뵀을 때 템템님이 약간 낯 가리신 타입이잖아요. 저를 보니까 안녕하세요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템템님 제가 이제 그런 낯 가림에 대한 그런 거 배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려를 했냐면은 제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얼굴에 면전이 되고 바나나톤 보셨어요? 바나나톤 보셨냐고요? 바나나톤 보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아 그러면 도크감은 쓰셨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도크감 쓰셔야죠. 그래서 아 쓰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쓸게요. 그러면은 9월 8일까지 쓰세요. 알겠습니다 9월 8일까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9월 8일까지 바나나톤 도크감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배려죠. 이게 배려죠.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노돌리님이, 아 난 노돌리님하고 같이 다니면 살 진짜 많이 찔 것 같아. 이분이 나랑 먹부림이 비슷해. 아 바나나 우리 저기 가가지고 저기 그 네 말했던 그 초밥 먹어보는 게 어떨까. 아이 노돌리님 여기 나도 현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둘이 갔어. 템템이 되게 찐따처럼 혼자 계시길래 야 템템 너 저기 초밥 먹어도 돼? 아니야 나는 뭐 생선 같은 거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둘이 가지. 갔어. 가니까 봤는데 둘이 나가니까 아 이 찐따 템템님이 그때서야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나도 가도 될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셋이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차가 있었거든요. 아 워킹도 오시긴 했지만은 보통 이제 제가 이거 뭐 차로 이렇게 아까 방송 보시다시피 뭐 운송이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차 타고 이제 은행골로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코스 요리 나온 거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셋이서 네 접시를 먹었습니다. 네 접시를 먹었는데 이제 노들리님이 아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엄청 맛있고, 나 저번에 막 레바 형이랑 내가 최근에 레바 형하고 단투하고 루즈넌하고 이렇게 넷이 만난 나까지 넷이 만나가지고 은혜골 먹은 적 있거든. 거기서 그냥 그걸 먹고 단투 레바 루즈넌가 자지러버져 뭐 다 뭐 다 쓰러져 버렸단 말이야.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레바 형도 막 신이 막 여기까지 오길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자랑해도 자신 있다고 해서 먹였더니 노들린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기어다니시고 막 템템님도 그 생선을 못 드시니까 막 계란하고 그 새우만 먹는데 아 너무 맛있다고 막 또 굴러다니시는 거야. 아 이거 굴러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뭘 했습니까? 아, 내가 당연히 이렇게 맛있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아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맛있게 먹은 데를 맛있게 먹어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 두 접시를 시켰어요. 특초밥, 일반 초밥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두 가지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아 이거는 노돌리님이 한 접시를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 역시 노돌리님 역시 먹부림 하실 줄 아는 분 드십시다. 특초밥 템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혼자서 또 뭐 우리가 뭐 세워줄까 뭐줄까 아니에요 저는 뭐만 먹을게요 하면서 혼자서 우동만 먹고 계시더라고. 근데 템템님 어떤 소설을 결제해서 정주행 하신다더라. 근데 왜 와나나투는? 여러분도 아시면 됩니다. 템템님이 저한테 사인을 받아 가셨는데 제가 사인에다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9월 8일에 독후감을 꼭 써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렇게 해서 사인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근데 진우님이 갑자기 템템님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죠? 가보니까 와나나님 저기 템템님이 와나나님 사인 찢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보니까 위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내가 9월 8일까 이거 내가 9월 8일까지 저기 독후감을 쓰랬다고 내 사인을 찢으려고 했던 거지. 이거는 소설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확실할 수 있는데 템템님의 인상이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제 템템님을 처음 봤지만은 거기서 인상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정말 못된 사람 아닙니까? 응?
진우님 왜 불쌍해요? 아 진우님 불쌍한가요? 아 근데 오늘 열심히 하셨죠? 잠 다 주무셨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네요. 오늘 축구 볼 때 템템님이 너무 웃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내 옆 이쪽에 이제 진우님 지금 딱 여기 진우님 여기 템템님 여기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 중에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막 이제 막 축구 아 저기서 오프사이트가 들어갔다 뭐 골이 들어갔다 내가 이제 축 알못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단어들이나 뭐 손흥민이 잘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 근데 템템님은 진짜 아는 게 진짜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방송할 때 하는 리액션들 있잖아. 와 저기서 저렇게 막 누가 이상한 드립을 쳐.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은 뭐 후지산이 그려지면 아 후지산 아 어머 이런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도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었나 봐. 옆 뒤에서 뭔가 축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 뭐라고요? 템템이 그때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혼자서 또 그리고 자기가 주눅이 들었나 봐. 주눅이 든 거야. 그래서 이러고 계시다가 주눅이 들어서 내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줬어. 그렇게 혼자서 계속 리액션 그 뒤로부터 그 영혼 없는 그 방송 리액션 계속 하죠. 재밌다. 하하. 저기 아 넣었어야지. 아 느리네 빠르네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그러다 이거 잠이 드셨어. 그 내가 깨워드렸고 두 번이나 잠 내가 이게 텐텐이 여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잠든 거에 대해서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두 번 정도 깨워주니까 역시 찐따는 찐따를 알아보네.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쵸 진우님? 맞아요. 이게 긍정의 의미입니다. 내 소리 집어쳐! 와장 처음으로 이긴 사람 생겨서 기분 좋아졌네. 바나나님 방송에서 네 뒷담에 싫어요. 그래. 잘 것 없어서 내가 데려다 놨는데 너 찐따라고 막 너 막 네가 와나나님 사인 찢었다고. 그치 너 그거 자크 잠그다가 살짝 실수로 찢어진 건데 그걸로 막 사진 완전 그냥 찢어가지고 갈갈이 찢어가지고 다시는 못 쓸 정도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나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알았어 끊어.